안녕하세요. LCK 위클리 코멘터리 시즌2 9화 벌써 정규 시즌 마지막 화입니다. 오늘도 꼬꼬갓 고수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꼬갓 고수진입니다. 벌써 정규 시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마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회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희생정글의 아이콘이시죠. 오늘 헬리오스 신동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근황 좀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세요. 상면이 형과 동반 입대하고 벌써 전역한 지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는데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코어 동빈이 형보다 전역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황은 뭐 그냥 숨 쉬면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느낌? 아, 네. 스코어 선수가 전역하자마자 바로 왔었잖아요. 맞아요. 아. 그것 때문에 보고 조금 삐치신 건 아닌지. 맞습니다. 저 전역한 지 오래됐는데 네. 한 번을 안 불러주다가 어쩌면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둔 거 맞아요. 사실 저희가 아껴둔 거였어요.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맞아요. 법이니까 네. 그렇겠죠? 네, 마지막 네. 코멘터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전설적인 정글러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완전 1세대에서 레전드급 팀이었죠. 블레이즈. 희생적인 아이콘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코어 선수의 그 정글 마인드와는 좀 대비되는 정글러로서 오늘 또 활약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 선수님 나오신 거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코멘터리를 평소에도 좀 즐겨 보셨나요? 선남선녀가 있다 보니까 아. 바로 그냥 다른 거 네. 보러 갈 때마다 아, 짜증나잖아요. 왜요? 짜증? 저번 주 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네. 정글러다 보니까 네. 공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 공감되는 이제 타이밍이 가장 이 프로그램의 장점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공감을 잘해주시니까. 네. 정글러가 이제 연달아 두 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LCK 9주차가 이제 끝이 났는데 네. 두 분 9주차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T1의 플레이가 좀 능동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이게 플레이오프 지나서도 경기력이 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LCK 좀 보세요. 가끔 봅니다. 아. 시간을 내서 보진 않아요. 아. 내서 보진 않는데 할 게 네. 없다. 할 게 없다. 그래도 이게 전직 LCK 해설로서 네. 활약을 해주셨었잖아요. 해설 불렀으면 봤죠. 안 부르니까 네. 그 애정이 식었어요. 뭐 땡땡에서 네. 해설할 때는 다 봤죠, 당연히. 이야, 경기력 좋다. 이야. 근데 전역하고 마음속으로 내심 뭔가 프로그램 하나 불러주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안 네. 불러주더라고요. 바로 그냥 에이 안 봐. 저도 현생 사느라 바쁘거든요. 그렇죠. 네. 와이드 리프트 네. 하느라 바쁘고 맞아요. 그렇죠. 라이엇 잘못했네요. 라이엇에서 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만들어주면은 지금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그렇죠. 이제 입금되면은 되게 아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주는 만큼 네. 일한다. 약간 그게 제 모토거든요. 아. 신동진의 뭐 신동진의 코멘터리는 안 돼요? 같이 하면은 그러면은 네.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아 잠깐만 그럼 저 둘이 하시는 건 아니죠? 나쁘지 않을 남자 둘 있는 거보다는 네. 네, 제가 빠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LCK 9주차의 선수들의 뇌지컬과 피지컬이 빛났던 장면 탑3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페이커 선수의 과감한 앞전멸로 역전을 이루어내는 장면입니다. 네. 드래곤 스택은 3개를 쌓아놨지만 T1은 전체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분위기였고 바론 버프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페이커 선수가 앞전멸을 통해서 니달리를 노려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아펠리우스도 구에 눌러서 초시계를 쓰면서 다 잡혀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좀 과감한 이니시가 나오면서 T1이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경기를 끝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페이커 선수의 방금 같은 이니시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네. 먼저 잘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니시를 잘 여는 타이밍이나 각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이니시라는 게 스로잉과 슈퍼플레이는 한 끗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을 잘 보려면 일단 탭키를 눌러서 상대 아이템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도냐가 있네 하면은 그 사람을 타겟팅하는 것보다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을 타겟팅 해주고 뭐 그냥 이니시를 열었을 때 우리 팀이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부담감이 좀 덜해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 좀 해주는 게 그리고 분리할 때는 네. 그러니까 상대가 한 명 빠져 있을 때 그냥 아 이거 무조건 그때 그냥 열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 그게 희생 정신. 아~ sacrifice. 그쵸. 아~ 그게 있어야 또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졌다? 어차피 질 게임이었다. 아~ 그냥 한 번. 정신승리. 그, 아, 정신승리. 한 번 그냥 그 싸지르고 아~ 지면 지는 거니까 아~ 부담 없이 하면은. 내가 열어야 된다라는 사고를 먼저 가지고서 이런 식의 도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결국 도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쓸려버리는 게임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아펠리오스가 초시계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니달리를 노렸던 플레이까지 이어지는 게 되게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전이 들어간 거죠. 아펠리오스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룸감옥 맞으면 지니까 네. 상대의 공격을 흡수하겠다였는데 어라? 내가 아니었네? 그러다 보니까 두 배로 타격을 입은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이런 되게 급박한 상황에 저는 약간 저 찾기도 힘든데 네, 탭 눌러가지고 아이템까지 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선수분들 대단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프로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도전. 네. 네. 도전. 네. 아, 저는 뭐 프로에 도전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쳐다보면서 네. 프로에 이렇게 해야 도전할 수 약간, 있습니다. 기본 기본. 도전해야 되나? 네. 두 번째 장면은 당구에 배달까지 하는 캐니언 선수의 아주 멋있는 리신 플레이였습니다. 네. 게임이 초장기전으로 가고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이니 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캐니언 선수가 배달을 해버리면서 바루스를 잡아내죠.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이니 씨가 탐켄치가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타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게임이 굉장히 달라지는 장면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한타 때 리신 어떤 포지션 잡아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리신 하면은 헬리오스거든요. 네. 각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음파를 맞추고 내가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갈 때 상대를 꺼내 올 수 있냐. 네. 그리고 꺼내면서 당구까지 칠 수 있냐. 이걸 한다? 그러면 정말 피지컬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냥 꺼내 오기만 해도 돼요. 그것까지 자신 없다. 안 꺼내도 돼요. 그냥 상대가 붙었을 때 밀어주기만 해도 차주기만 해도 네. 약간 리신의 활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캐니언 선수는 엄청 잘한 거네요. 그쵸. 방금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음파를 맞추고 들어가서 꺼내 오면서 동시에 그렇게 여러 명을 띄운다는 건 정말 각을 날카롭게 봤다는 거고 그리고 저런 플레이를 하려면 또 기본적으로 상대 시야에 안 보여야 돼요. 리신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살자처럼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방어형 리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같은 편 옆에 붙어가지고 좀 지켜주는 역할. 네. 우리 그 캡틴 잭, 어이구 잘 자라야지, 지켜줘야지. 그렇죠. 플레임 선수도 있었고 막 앰비션도 그쵸, 있었고. 그 다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듬어 네. 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약간 좀 호위 무사처럼 많이 지켜줬죠. 네. 세 번째는 기둥 하나로 한타를 끝내버리는 캐리아 선수의 결정적인 플레이 장면입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이니 씨를 걸지 못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돌 선수가 뒤에서 나타나면서 상대방을 묻어보려고 하지만 본대 쪽에 캐리아 선수의 기둥이 딱 깔려버리게 되면서 딜로스를 만들고 게임을 끝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런들이나 막 이런 좀 지형 지물을 쓰는 챔피언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형 지물을 좀 잘 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연습 모드를 키세요. 롤이 정말 잘 만든 게 연습 모드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리신으로 이제 궁 전멸 연습하려면 5분 기다렸어야 됐어요. 6렙 찍고 5분 기다렸어야 됐어요. 전멸 한 번 때문에. 하지만 요새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연습 모드 키고 이제 세워놓고 기둥 써보고 그렇게 연습하면 되거든요. 완전히 상대를 끼우는 각도 이제 그걸 외우면 돼요. 트런들 이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귀환 할 때 그냥 기둥 한 번씩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귀환 끊으면서 같은 편 마음에 안 든다. 바로 한 번씩 세워줘. 이게 짜증나는 플레이. 네, 같은 편한테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편이 있었나요? 이 게임이? 이거 제가 저번 주 봤을 때도 1대 9한다. 네, 1대 9. 네. 너무 공감했어요. 다 저기예요, 다. 역시 네. 정글러의 마인드는 다른데. 맞습니다. 네. 저는 조용히 리폿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T1 대 젠지 강팀들 간의 대결이었고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네. 장면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경기를 오늘 분석해보면서 좀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 간의 조합 강점과 단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입장에서는 제이스, 리신, 트페, 이즈리얼, 트런들이 있어서
미드 정글이 발빠르게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포킹과 카이팅이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단점은 이니시에이터가 없고 후반 이렐리아 사이드를 막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젠치는 라인전 상성은 T1에 비해서 잘 가져왔고 한타의 힘이 강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팔이 너무 짧고 딜러가 뚜벅이었어요. 네, 이렇게 T1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니시 수단이 좀 없고 젠지는 라인전 상성도 좋고 한타 때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T1 입장에서는 승리 공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포킹 조합이기 때문에 포킹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었죠. 네. 상대방이 이렐리아가 제이스를 이겨버리는 순간이 나오면은 사이드가 밀려버리게 돼서 포킹 구도를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렐리아를 이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렐리아를 잡아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뭉쳐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죠. 롤 고수. 근데 이게 진짜 네. 핵심이 그게 맞아요.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즈리얼 순간이동 들면서 완전 그냥 버티겠다 이런 마인드라 뭐 바텀 케어 안 해줘도 되고 솔직히 그리고 특패가 있다 보니까 탑이 너무 좋아요. 그쵸. 우리 편 특패다. 이거 무조건 궁 쓰고 탑 맞을 거다. 뭐 바텀 가면 이제 울상 짓기는 하는데 이제 확실하게 견적 짜가지고 그쵸. 이거 어떤 타이밍에 확실하게 잡자. 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T1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렐리아를 잘 노리면서 특패랑 리신을 가지고 변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T1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반대로 더 편한 마음일 수 있어요. 미드를 찔러도 되거든요, 그냥. 아. 그렇죠. 네, 골드 카드 맞고 음파 맞으면 죽어요. 네.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탑을 가는 척하면서 미드 가도 되고 미드 가는 척하면서 탑을 가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바텀만 안 가면 돼요. 바텀만 안 가면 되기 때문에. 네. 바텀 입장에서 좀 서운할 만한데 네. 헬리오스의 말이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막을 깨는 T1과 젠지의 숫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전 단계에서 T1은 미드와 바텀이 지능 상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줄 한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이스였죠. 하지만 의미 있는 득점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렐리아에게 잡아먹히는 구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 웨이브를 버리면서까지 탑 쪽으로 로밍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신의 타이밍까지 완벽했고 파고드는 순간이 나오는데 젠지의 이렐리아와 럼블의 궁극기 대응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기서 1대2 교환이 나오게 돼버리고 맙니다. 제이스가 탑에 빅웨이브를 형성시키면서 갱킹을 실패를 하더라도 밀어낸다거나 저항을 못하게만 만들어도 이득이거든요. 어차피 네. 제이스 라인은 계속 이득을 보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스노우볼을 굴리려고 했는데 정말 그냥 탑 정글이 대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빅웨이브를 쌓고 들어온다는 게 뻔해요. 뻔하니까 럼블이 바로 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드 선수의 동선을 볼 때 돌거북을 마지막에 먹고 기환을 탔는데 다시 한번 미드 쪽에서 탑으로 뛰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상대방의 생각을 잃고 대응했었던 클리드의 무빙이 굉장히 좋았었던 네. 장면이었던 그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럴 때 이제 정글러 입장에서는 네. 세 라인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글러가 뭐 몸은 똑같이 하나인데 세 라인을 다 보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이 갱킹을 시도할 때 어떤 타이밍이나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진짜 제능러일지도 몰라요. 3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분신을 보내지 않았지만 본체로 따다닥 그 3라인 커버를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갱킹할 때 공식이 상대 정글이 정글을 무조건 먹는 타이밍이 있어요. 저는 그때 갱을 갑니다. 왜냐면 역갱을 안 맞으니까 그냥 그때 전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갱을 먼저 취하고 제가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 턴이죠. 그러면 네. 상대가 이때 찌를 때 네. 팀원이 버텨주면은 성공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우리 팀이 죽는 거는 걔가 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쉬어야죠, 좀. 파밍하고. 네. 네. 무조건 상대 정글이 정글을 먹어야 되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게 네. 사실 버프 타이밍이거든요.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마다 좀 기가 막히게 찔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솔로 랭크에서는 그러면 바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상대 정글은 오는데 우리 정글은 안 오냐. 다음은 두 번째 전령 활용의 끝을 보여주는 T1의 좋은 플레이 장면입니다. 사이드 주도권을 이용해서 전령을 가지고 있던 T1은 용 타이밍에 2차 타워 교환을 시도합니다. 2차 타워 골드량이 증가했고 제이스 이를 구도가 중요했었던 T1은 나쁜 교환 시도가 아니었죠. 젠지는 타워를 밀었으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T1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봅니다. 대처가 너무 느리네? 그러면서 특패가 궁을 켜보고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한 뒤 트런들의 기둥을 통해서 키를 가져가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싸움은 사실 경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쵸. 혹시 예전에 이제 같이 경기했었던 뭐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적 중에서 이 선수는 수싸움이 진짜 대단했다 하는 선수 혹시 있으실까요? 스코어 선수가 진짜로 설계를 너무 잘해요. 와~ 설계의 신. 와~ 스코어. 그라가스 정글을 하고 네. 심지어 KT 뱀픽이 탑, 미드, 바텀을 다 풀어야 돼요. 근데 강가랑 와드 다 깔려 있는데 저는 진짜 도둑인 줄 알았어요.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그 영화에서 레이저 이렇게 쫙 나오는데 네. 그거 막 피해가지고 훔치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했어요. 와드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슥슥 해가지고 바텀 갱킹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정글의 신이다. 와.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정글의 신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정글의 신인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시야 장악의 중요성과 팀 조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용을 앞두고 미드 쪽에서 대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둥을 깔아놓고 상대방을 맞추는 플레이가 지속되다 보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이프 선수가 과감하게 이니시를 열고 상대방을 무려보지만 여기서 기둥이 깔리면서 손해를 보는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너가 그리고 이후에는 신드라를 빼오는 슈퍼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한타의 대승을 거두는 T1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중요할 수 있었던 거는 T1의 시야 상황과 젠지의 시야 상황을 보시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젠지는 바론 쪽에 치중을 많이 해두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획득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식으로 이니시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정글러랑 서포터가 보통 같이 이제 시야를 요즘 잡는데 네. 시야를 잡는 꿀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기가 좋은 캐릭일수록 깊게 박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존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 위치, 상대 서폿이나 정글의 위치가 보이면은 정말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누구든지 와드를 깔 수 있어요. 완전 안전한 상황일 때 그냥 깊게 들어가서 루트에 정글 있는 데다가 깔아주시면 되게 좋고요. 위험한 상황일 때는 그냥 짧게 네, 그 정도만 해주셔도 좋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시야를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핵심이겠네요. 지울 때 낚시를 한다거나 활용이거든요. 네. 깔아도 갱당하면 안 까는 게 나아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깔지 마세요. 차라리. 뭔가 디테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못하면 정글 못 돌죠. 아, 다들 있어요. 정글러들만의 네. 그 생각이 다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소양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태양신 텔리오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런들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듯한 캐리아 선수의 미친 기둥 장면이었습니다. 바로는 먹고 포킹하러 압박을 하는 T1의 상황이었습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기 위해 거돌 선수가 옆쪽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T1은 이 상황을 재빠르게 알았고 거돌을 고독사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때 되게 중요했었던 거는 본대 쪽에 딜을 넣기 위해서 오고 있던 라인을 캐리아 선수의 기둥이 다 막아버리면서 네. 딜로스를 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는 오너 선수의 다시 한번 멋진 킥이 나오면서 대승을 거두고 게임을 끝내는 장면이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트런들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막 제이스 포킹 이런 거 계속 들어가다 보면 정말 네.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러면 상대 팀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상황이 일단 안 나오게 만드는 게 너무 좋았는데 젠지 입장에서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미드 쪽에서 레오나가 이니시를 걸고 실패했을 때 시야 장악을 사용 쪽에 해놓고 용을 치면서 한타를 꽝 붙었으면은 마지막 남은 기회는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젠지는 중요했었는데 그 상황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이후에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죠. 이게 또 돌고 돌아 저는 근본 라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즈리얼 순간이노 들고 있는데 그 라인을 완전 산산조각을 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됐고 T1이 계속 위쪽에서 또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순간이동도 있거든요. 이즈리얼에 확실히 트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팀원들의 그런 포킹을 커버 쳐주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맞출 수 있게. 그렇죠. 네. 원래 그냥 쏘면 잘 안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는 앞에서 저 전격 폭발을 맞아줘야 돼요. 누군가는. 보통 많이 맞아주시는 역할이었죠. 그렇죠. 맞아주고 네. 이제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왜 맞냐 할 수 있어요. 왜 맞냐. 너가 피가 다 달아서 네. 이니시를 걸 수 없었다 할 수 있지만 네.
잘 서로 대화로 풀어야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아,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잖아요. 이게 들여다 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포터가 잘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유가 있어요. 그 티어가 안 올라가는. 네. 요즘에 선생님한테 좀 교육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할 말이 진짜 밤을 새도 저도 모자랄 정도 많은데 진짜 실력이 너무 향상됐어요 지금. 아~ 네, 제 플레이에 제가 놀라거든요. 오~ 근데 티어 계속 떨어져. 이게 오히려 모를 때가 더 용감할 수 있거든요. 아~ 오히려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군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본인의 플레이는 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이제 네. 만족. 맞아요. 나는 오케이, 나는 올라갈 네. 사람이야. 근데 옆에 딱 봤는데 어라? 이 친구는 아이언 플레이. 어라? 이 친구는 브론즈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작용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처음 롤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비난을 하던 많은 유저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순기능이다, 그게. 네. 이제 그래서? 근데 욕하셔도 돼요.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아, 혹시 네. 전지 알게 될까 봐. 아, 그럼 몰래 하시면 되죠. 아이디 자주 바꾸고.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 맞아요. 이어서 게스트 특별 코너인데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스코어 네. 선수가 나오셨을 때 역사 공부를 좀 했어요. 네. 저는 좀 과거사에 약한 사람으로서 되게 전래동화 듣는 것 같고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헬리오스님을 모셨으니까 이제 옛날에 얼주부와 불주부가 네. 그렇게 대단했었다. 아. 이런 이야기를 진짜 귀에 딱지간도록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정도는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네. 잠깐이었죠. 아. 잠깐 빚 좀 내다가 좋지 않은 길로 다들 흩어지지 않았나.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최종 승자는 앰비션 아닌가. 찬용이 형이 뭐 결국에 우승도 했으니까 네. 네, 잘했죠. 그러면서 이게 블레이즈가 정말 레전드급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탑에 뭐 플레임 선수도 있었고 그쵸, 그쵸. 캡틴 잭도 있었고 뭐 네. 프로스트에도 크리템 해설님도 계셨고 네네. 뭐 빠른 별 거능 정말 여러 가지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프로스트는 굴러간 게 신기한 팀이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그쵸. 크리템 네. 해설님이 네. 현우 형이 없었으면은 그 팀은 네. 이미 와해 됐구나. 아. 그쵸. 와해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한 명은 여기 없 거기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였으면 보냈습니다. 한 두세 명. 아. 네. 무섭다. 그 당시에 인기도 되게 엄청나셨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말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죠. 아. 네. 그냥 모든 롤팬의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아주 뭐 블레이즈 프로스트 팬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네. 프로스트가 한 6 정도 되지 않을까. 블레이즈는 조금 안타깝지만 인기가 살짝 없었어요. 약간 개성이 프로스트가 너무 세가지고 개성은 거기 어떻게 이겨요? 좀 역전의 명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라인전 다지고 한타 가서 무조건 캐리하고 역전해버리는 느낌으로 게임도 그렇고 캐릭터성도 저는 절대 못 이긴다 생각해요. 그 팀은 예전에 앰비션 선수가 좀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퍼블션. 그게 뭐예요? 퍼스트 블러드를 당하면 게임이 이긴다더라. 이러한 징크스도 있었는데 징크스. 네. 네, 팀내 입장에서 좀 어땠나요? 워낙 잘하다 보니까 라인 밀다 죽는 거거든요. 그럼 뭐 가끔씩은 뭐 아 내가 역경을 봐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이기겠네. 아, 또 이기겠네. 네, 또 이기겠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찬용이 형이 허술해요, 좀. 아이템도 대회 때 막 안 사간 적도 있고 그래요. 변신도 상대 보이는 앞에서 그냥 네. 대놓고 카직스가 변신하다가 하다 죽고 페이커 선수의 그때 데뷔전이었었는데 그때 저는 좀 당황했어요. 오, 어떻게 이 형이. 왜냐면은 이 형이 죽을 때는 갱킹을 당해서 항상 죽었어요. 근데 솔로킬을 당했다. 이거는 청천벽력. 이때는 그 생각했어요. 지겠다. 이때는. 솔로킬이 또 의미가 남달랐어요. 그쵸. 고전파라는 닉네임의 데뷔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옛날에 정말 재밌었던 거는 요즘에는 이제 뭐 MSI라든지 롤드컵에서 해외팀을 이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LCK의 해외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했던 그쵸. 문화가 있었거든요. 우와. 맞아요. 뭐 CLG도 오고 네. 그랬잖아요. 인비테셔널 우와. 해가지고 네. 모셔왔는데 네. 박살내 버리고 이제는 점점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쇠락의 길로 그쵸. 가는 수순이었고 네.
근데 또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팀들도 미국 가고 미국 가서 뭐 MLG라던가 그런 해외 경험 솔직히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해본 경험들이 정말 인생에 좀 많이 좋지 않았나. 그때 조금 더 놀 걸. 아, 그래도 지나니까. 그때 게임만 하셨으니까 지금에 이제 헬리오스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손에 남은 게 코멘터리 나오셨잖아요. 지금 시즌 2잖아요. 시즌 3 나오는 거죠? 나와야죠. 나와야죠. 제가 문 닫고 가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네. 3, 4, 5 꼭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LCK 위클리 코멘터리 시즌 2 9회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헬리오스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꼬꼬형 정말 오랜 시간 뒤에 오랜만에 본 거고 그리고 아나운서분도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이쁘시다. 한 번 정도는 롤파크 와서 네. 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이렇게 또 왔네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던 거는 사실 1세대 프로게이머를 만나서 네. 추억을 회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많았었다 보니까 네. 참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전래동화 듣는 것처럼 너무너무 재밌었고 여태까지 함께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진짜 네.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아, 이런 네. 생각도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네.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진짜 다 레전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9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쉽게도 벌써 코멘터리 이제 정규 시즌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프 팀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플레이오프 코멘터리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